폭력이라는 단어는요, 힘이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가해지면 신체적인 폭력이고요. 경제적으로 위협하면 경제적인 폭력이고요. 그 다음에 말로 이렇게 상처를 준다는 그것은 언어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여러분 힘의 원리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폭력을 당한 사람의 피해 심리는요, 첫째는 본인이 그것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랍니다. PTSD 증후군이 와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되고,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각할 때는 몸으로 전환이 되는 소위 말하는 요즘 공황장애라는, 저도 극복되기 이전에는 공황장애 증상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 가장 큰 두려움은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주먹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할 때 몸이 이렇게 굳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굳는 표정이죠. 그것을 얼어붙음이라는 단어고요. 공포라는 단어를 쓸게요. 여러분 문크의 스크린 이거 보셨죠? 얼마나 무서움을 얼어붙은 얼굴과 표정입니까? 그래서 저도 온몸으로 공포를 느끼는, 그래서 긴장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폭력의 피해자들은 그런 신체적인 트라우마가 가장 큰 트라우마고, 실은 안타깝게도 피해자들만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니죠. 가해자 역시 본인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죄책감, 자괴감, 자학 증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쌍방이 다 정말 어려운 것이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제발 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또 역으로 질문할게요. 만약에 당신이 오늘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골절이 되는 거예요. 발목이 골절이 되면은 발목에 통증이 생기니까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해서 발목 골절입니다. 그럼 발목에 기부스를 하죠. 이렇게 고정을 해서 그 부러진 발목이 잘 붙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만약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정신적인 충격, 샤크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신체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고 본인이 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부러진 것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부러졌다면, 비유한다면 제가 마음을 갈비뼈에다 비유할게요. 내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모르고 그냥 방치한다면, 저도 지금 왼쪽 발목 등이 이렇게 살짝 어긋나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방치돼가지고 왼쪽 발목 등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왔어요. 왜요?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크게 났는데 또 모르고 방치한다면 결국은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다시 신체적인 증상으로 하소연해요. 각종 염증이라든지, 제일 심각한 것은 그것이 암으로 캔서로 발전됐을 때, 그때는 아차하지만 이미 신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스스로 본인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미국에는 그래도 보험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상담 현장으로 가는 거, 그리고 본인이 상담 현장을 정신적인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해당되고, 제가 최근에 제 상담소를 열면서 처음에는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소장으로 무료 봉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 상담을 열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폭력 상담을 하니까 주로 피해자, 아직은 대한민국 여성들입니다. 피해자들이 오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 명령을 내려서 가해자들한테 상담을 받으라고 해요. 그분들도 와서 상담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하고 수치스러워한다는 걸 발견돼서, 제가 개인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볼까 해가지고 행복상담, 희망상담, 해피카운슬링센터. 그래서 지금 제 상담소의 명칭이, 제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조남이고, 상담 공부하면서 조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조이 행복 상담은, 해피 카운슬링 센터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행복 상담은 다 해당이 된다.
제가 가끔씩 대전시장님이나 대전시 교육감님들한테 오세요. 교육감님도 시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왜요? 행복상담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의 사계절이 있다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인식하고 알고 살아가죠. 지금 5월달인데 봄이 별로 없이 초여름이 온 것 같은 더운 것을 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듯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의 나이로 하는 태어나서 아주 풋풋한 새봄이 시작되고 나이 연령별로 말하는 사계절 거기에 해당되면 저는 늦가을 곧 겨울이 오겠죠? 늦가을에 해당되는 것이 연령별 봄, 여름, 가을이에요. 근데 그렇게 연령별 봄, 가을, 겨울도 있지만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은 완전히 늦봄 내지는 초여름에 활기찬 싱그러운 초록색만 있었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시절에 저는 그 시기가 제 인생의 겨울 바닥을 쳤었어요. 그 이유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부부가 저희 부모님들이 두 분이 불화하셨는데 사실 불화라는 표현이 아버지가 실직으로 인한 해직으로 인한 고통을 술로 푸시고 그리고 그 분풀이를 엄마한테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기 보았기 때문에 여고 2학년입니다. 제 그 시기엔 제 인생의 초여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가 제 겨울이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제가 상담 프로그램 중에서 인생 등고선을 그려보세요. 바닥치는 시기가 당신의 나이 몇 살이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죠. 아주 바닥에 버텀. 그리고 당신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그것을 피크 익스피어리언스라고 하는데 최절정기, 말하자면 전성기가 언제인지 찍어보세요라고 하면 저는 지금 찍을게요. 저 올 2월 달에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이 절정기라고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 인생의 시기는 늦가을이지만 제 라이프 히스토리, 인생 등고선으로는 저는 지금 여름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곧 가을이 오고요. 가을에는 풍성한 것을 얼마나 많이 거둘까라고 하듯이 그런 의미로 신체적인 연령별에 따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한 사람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들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여기는 이 대표님이 저하고 계신데 과연 이 대표님은 지금의 인생의 라이프 히스토리로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오다가도 제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 친구하고 통화했는데 친구가 뭐라는가 하면 나 요즘 너무너무 추워. 왜 이렇게 겨울이 안 끝나니. 저와 똑같은 나이인데 신체적인 연령은 늦가을이지만 한 3년 전부터 친구가 겨울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경제적인 고통이었죠. 이렇게 비유하시니까 아, 라이프 히스토리에서 봄, 여름, 겨울이 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려요.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여름이나 가을에 우리가 풍성할 때 그때 겨울 대비를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은요 일단 연탄을 들여놓습니다. 연탄을 집에다 쌓아놓고 난방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고구마를 좋아해요. 고구마를 많이 사다 놓고 벽난로에다가 저희 집 실제로 벽난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벽난로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호일을 싸서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 겨울을 그렇게 풍성하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지금은 제 인생에 곧 다가올 왜 곧 다가올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항상 전성기를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때문에 누구나 다 전성기가 있으면 달이 차고 기울이듯이 가을이 오면 겨울이 곧 온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겨울의 시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인생의 봄, 여름, 봄이 다시 오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다시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곧 올 걸. 희망을 가지십시오.